자, 들어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adversely라는 영어 단어 있지? 자, 나만 찾아봐. 혹시 이 단어 기억나니? adverse? adverse. 또는 이 단어 기억나니? adversity라는 영어 단어 있지, 그치? 됐어? 얘는 영어로 뭐지? adverse가 이거 시작. 역의, 반대의 이런 뜻이지? 역의, 이렇게. 됐어? 역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니? ty가 들어가서 어떤 명사형의 형태를 갖게 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명사했던 뭐라고 그래? 시작. 역경이란 말 쓴단 말이야. 역경.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이게 역경이라는 뜻이에요. 역경. 됐어? 그래서 내가 요거 약간, 나만 쳐다봐. 너희 광고하다라는 영어 단어 할 거야. 광고하다. 광고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시작. adver 타이즈라고 하거든. 애드버타이즈. 자, 하나 물어볼게. 자, 이제 철자 잠깐 비교해보자. S가 뭐로 바뀌었니? 하나, 둘, 셋. T. II 똑같고. T가 뭐로 바뀌었어? S. Y는 뭐로 바뀌었어? E. 바뀔 수 있지. 그게 광고하다. 집중 하나 볼게. 야. 잘 됐다는 소문이 빨리 날까? 망했다는 소문이 빨리 날까? 생각해봐. 그렇죠. 시작. 망했다라는 소문이 빨리 나. 그래서 불났다는 소문 빨리 나잖아. 그치? 그리고 누구 망했다. 잘안 됐다. 소문 빨리 나거든.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뭐야? 시작. 광고. 뭐 걸로 광고야? 시작. 남의 역경이 광고되는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뭐라고 나? 시작. 역의. 그럼 얘는 뭐냐면, adversely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명사형이 됐는데, 약간 사람의 형태, 매개체 형태야. 뜻이 뭐가 돼? 적수. 왜 그래? 시작. 역의 사람이란 말이야. 전 반대의 사람들. 시작. 적수.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적수. 자, 들어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시작. 적. 상대. 그치? 그죠. 뭐라고 해서 시작. 역의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적수.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역의 사람은 역수지.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뭐라고 하니? 나라에 반대하면 시작. 역적이란 말 쓴단 말이야. 역적. 그러니까 이거 봐. 역. 얘는 뭐라고 해? 시작. 적. 적수, 알겠지? 역적이란 말 쓰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역적이란 말은 완전히 강조죠. 역도인데 적도 되니까.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눈을 훑어보세요.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 뭐가 있니? 시작. advertise. advertise 뭐야? 하나, 둘, 셋. 광고하다. 뭘 광고한다? adversity 뭐야? 시작. 역경. 얘는 뭐라 한다? 시작. 역의. 얘는 뭐라 한다? 시작. 적수.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적이라고 되고. 옆으로 갑니다. cannot abide야. 집중. 요 단어 한번 보자. 이 단어에서 응용이 된 거야. 자, 선생님이 보시면 bid란 영어 단어가 원래 있어. bid. bid가 영어로 뭐니? 하나, 둘, 셋. 명령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한다? 시작. 명령하다. 이 단어 알고 있니? 명령하다. 혹시 너 금지하다라는 영어 단어 알고 있어? 금지하다가 뭐가 있니? 시작. ban이라고 있어. ban. ban. ban이 영어로 뭐? 시작. 금지하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금지하는 것도 명령하는 거 맞지, 그치? 금지하는 것도 명령하는 거 맞지, 그치? 선생님, 전 벤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럼 콩글리치 생각해. 강아지 벤. 강아지 키우면 돼, 안 돼? 아파트 단지에서. 안 돼. 강아지 키우면 뭐 한다? 시작. 반대하다. 강아지 벤 생각해. 자, 강아지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강아지 벤. 근데 얘들아, 그 알고 있지? 공동주택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키울 수 없다. 알고 있지? 법적으로. 몰랐니? 지금부터 권리를 찾아. 내말 이해할 수 있지? 지금부터 권리를 찾아. 알겠지? 한 집, 아파트가 만약에 30채다. 한 가구에 30채의 아파트야. 한 가구. 그러니까 한 동에 30채야. 한 명이라도, 난 강아지가 싫어요. 라고 말하잖아? 법적으로 강아지를 키울 수 없어. 내말 이해할 수 있지? 하지만 알고 있어라. 잘못하면 칼부림 날수 있다. 알고 있지? 조심하고 살아야 돼. 알겠지? 봐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시작. 밴. 밴을 뭐 하자? 시작. 금지하다. 그럼 비드가 영어로 뭐야? 시작. 명령하다. 집중. 그랬더니 봐봐. 지금 어가 들어가서 반의어가 됐어. 어가 들어가서. 한 단어가 들어가서 반의어가 될수 있다라고 그랬지? 나만 쳐다봐. mature 영어로 뭐야? 시작. 성숙한이지. 거기다 어가 들어가 봐. 시작. 아마추어가 되지. 그럼 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치? 나만 쳐다봐. 그럼 명령하다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 자,
내가 얘한테 명령했어. 그럼 넌 뭐 해야 돼? 따르다. 그렇지, 따르다. 순종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낮이 안 끝났어. 내가 아빠고 얘가 딸이야. 12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딱 명령했어. 그럼 얘가 따르고 순종했어. 근데 사실 기분 나쁜 점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을 따르는 이유는 뭐야? 이 집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뜻이야. 아직은 나 아빠랑 살고 싶어. 경제적 독립.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작. 머무르다의 뜻이 있어. 근데 얘 지금 기분 나쁠까 안 좋을까? 나쁘겠지. 이유가 뭘까? 남자친구랑 2시, 3시에 놀고 싶은데.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뭐냐면 아빠가 명령을 했어. 그럼 내가 아빠 명령에 뭐 한다? 시작. 따르고. 뭐 한다? 시작. 순종한대. 그러면 뭐야? 나 이 집에서 아직은 뭐야? 떠나기 싫다라는 거지. 뭐야? 시작. 머무르다의 뜻도 있고. 머무른다는 건 뭐야? 시작. 기분 나쁘지만 먹겠다는 거 시작. 참다라는 말도 있지. 야, 하나 물어볼게. 절이 싫으면 중이 뭐 한다고 그래? 떠난다고 하지. 그럼 떠난다는 게 뭐야? 거꾸로 떠난다는 건 안 참겠다는 거고. 순응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치? 이해하셔야 돼. 눈을 떠봐. 철자 하나로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꼭 기억해야 돼. 자, 집중 들어갑니다. 자, 요 단어는, 자, 뭐에서 나왔냐? 요 단어를 갖고 있어. 얘가 영어로 뭐냐? 하나, 둘, 셋, 작가. 알고 있니? 작가. 작가. 작가라는 뭘 쓰는 사람이야? 하나, 둘, 셋. 글을 쓰는 사람이야.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글을 쓸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따라해. 진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지. 그치? 거짓으로 글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작가는 뭐냐? 근데 옛날에 작가는 뭐냐면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었고 뭐였어? 왕의 일대기를 그대로 적는 사람이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대사 도승지라는 얘기 들어. 도승지 알고 있나? 도승지 적는 사람 맞지? 좋았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딱 끊어. 그러면 작가의 속성이야. 따라 진실하냐? 그러면 인이 들어가는 무슨 언어가 돼? 시작. 반의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진실하냐 반대말은 뭐지? 하나, 둘, 셋. 진실하지 않은, 거짓의, 참이 아닌, 진짜가 아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그치.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모든 어려운 단어는 반드시 무슨 단어에 출발한다? 아주 쉬운 단어. 너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단어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그치. 가장 중요한 거야. 눈을 훑어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 하나만 끄집어내자. Advertise. 뭐가 돼? 하나, 둘, 셋. 광고하다. 그럼 망했다는 게 소문이 빨리나 잘 됐다는 게 소문이 빨리나 망했다. 그래서 adversity 뭐라고 한다? 시작. 역경.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역의.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작. adversity 뭐라고 한다? 시작. 적. 역적. 역적에서 적수.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요게 들어가서 조금 특이한 뜻이 된 것뿐이야. 원래는 어드란 영어 단어가 있어. 이 뜻은 뭐냐면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이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이상한. 이상한. 이게 조금 어려워. 이 단어를 어떻게 끄집어내? 이게 좀 어려워. 이상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시작. 이상한.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 어이없지? 나 원래 그런 새끼야? 자, 들어갑니다. 시작. 시작. 자, 들어옵니다. 시작. 이상한. 이게 이상하냐. 이상한. 이해할 수 있어? 이상한. 됐어? 이게 이상하냐. 근데 잘 들어가지 안 끝났어. 자, 집중. 그랬더니 잘 들어봐. 여기 지금 뭐가 들어? S가 들어갔어. 그래서 얘가 뭐라 오냐? 명사의 뜻이 가능성이라는 뜻과 거기 역경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맞니? 그렇죠. 가능성과 역경이라는 뜻이야. 그럼 생각해봐. 왜 이상하니 가능성일까? 자, 잘 들어. 가능성이란 우리나라 말 표현이야. 가능성이란 말 자체는 하나 물어볼게. 그 가능성이란 말을 왜 쓸 것 같아? 자, 집중. 하나 물어볼게. 나랑 얘랑 싸워. 나랑 얘랑 싸운다고. 얘 여자애야. 키도 작고 연약한 여자애야. 그럼 내가 얘랑 싸우는데 사람들이 이럴까? 야, 김동영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말 쓸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난 당연히 이겨. 근데 얘가 나와 싸워. 사람들 하는 말. 야, 씨,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나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야? 시작. 이상한 거야. 누가 봐도. 그때 우리나라 말 언어적 표현 뭘 써? 가능성이란 말 써주는 거야. 적을 공격해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성이란 말이 중립적인 말이지만 옛날에는 가능성이란 말 자체가 뭐가 그렇죠? 이루지 못할 것들을 가능성. 그래서 이상한 그런 얘기가 가능성이에요. 집중. 그럼 이거는 지금 가능성이란 말 자체가 상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 얘가 나랑 싸워서 네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시작? 역경이죠. 어떻게 보면. 역경이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소통이야. 언어적 소통.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나의 표정을 봐. 제대로입니다. 시작. 이상한. 이상한. 그럼 나랑 얘랑 싸워. 어? 나랑 얘. 야, 얘가 날 이길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럼 얘가 나를 이기는 건 이상한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시작. 가능성. 그 가능성이란 말이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뭐라 한다? 시작. 역경. 그렇지. 눈으로 들어왔니?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이상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어봐. 이터널이란 영어 단어를 먼저 외워야지. 이터널. 철자가 잘못됐어. 이터널. 뜻이 뭐야? 시작. 영원한이란 뜻이야. 자, 집중. 끝에가 뭐가 들어갔니? 시작. AL이 들어가서 형용사가 된 거야. 그럼 어근은 뭐냐면 바로 이 단어다. 그럼 이 단어는 뭐에서 나왔냐? 다 알고 있는 단어야. 다 같이 외쳐봐. 하나, 둘, 셋. 텀이란 영어 단어지. 텀이란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니? 하나, 둘, 셋. 기간이라는 뜻이 있지. 롱텀, 쇼텀. 장기간, 단기간. 이게 기간이라는 뜻이야. 기간. 기간. 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텀. 집중. 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선생님이 나랑 같이 계속 단어 공부하면 내가 무슨 사운드 자주 빠진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R 사운드하고 L 사운드 자주 빠진다고 그랬지? 그럼 얘들아 봐. 이 단어는 또 뭐와 비슷해? 시간이란 단어 뭐와 비슷해? 타임이란 단어와 비슷하지. 왜냐하면 여기 E가 뭐로 바뀌었어? 시작. I. R은 빠지고 M, M이 들어간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시간, 얘는 기간. 집중. 그랬더니 이 기간이 자, 선생님 볼까? E는 EX라고 그랬지. EX는 바뀌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어? 초과. 그렇지. 잘했어. 초과. 그럼 얘들아 시작. 시간이 초과된 거야. 시간이 초과해서 된 사람이야.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시작. 영원한. 이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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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까지 살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라. 몇 살까지? 70? 70? 너 빨리 죽는다. 70이면. 그렇죠. 70. 괜찮습니다. 70. 70. 럭셔리하게 70 괜찮습니다. 자,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00살? 어, 탐욕스러운 자. 100살 좋습니다. 본인은? 85세? 아, 적정, 우리나라 정적 나이죠. 85세. 어, 적정입니다. 어, 나왔어요. 본인은? 80? 아, 80, 80. 본인은? 87? 아, 87. 자, 본인은? 80? 아, 80. 본인은? 8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리적으로 지금 말한 나이가요, 자기가 아름다움이라,을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랍니다. 그때 정도도 나는 내가 생각한 추한 모습이 아닐 거야 라는 거. 무슨 문제 알겠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20대나 1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우, 저렇게 좀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한 20대 때, 10대 때 말한 나이가요, 자기가 아름다워 생각한 가장 아름다운 나이의 마지막 선까지를 얘기한 거래요. 너무 짧다. 아유, 그쵸? 그런 얘기야. 100살, 100살, 100살 있습니다. 100살. 어, 그래요. 아주 꼬장꼬장하게 잘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 새로 갑니다. 눈을 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만 쳐다봐. 스탑이란 영어 단어가 뭐니? 시작. 멈추다라는 뜻이죠. 어, 담기 멈추는 게 뭐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멈추다는 거야, 멈추는 거. 단기 체류. 거기 보면은, 자, 적어 놓으세요. 시작.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 시작. 단기 체제. 잠깐 들음. 근데 잠깐 들음에다 밑줄 그으세요. 원래 잠깐 들음으로 써요. 그래서 어때는 잠깐 들으다는 표현이 있어요. 수능에 많이 나오는. 뭐가냐면, stop by. 그 다음에 drop by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잠깐 들음. stop by, drop by. 잠깐 들으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멈춰 쓰다라는 뜻이거든. 자, 나만 쳐다봐. 우리 정류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버스? 스탑이라고 하죠. 버스 스탑.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럼 버스가 머물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있어요? 잠깐 있어요? 그래서 스탑이라는 영어 단어가 멈추긴 멈추는데 잠깐 멈춰서 바로 가는 걸 스탑이라고 해요. 스탑.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자 집중 남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랍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거 봐봐.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야. 옆에서 이렇게 떨어져. 잠깐씩 들렀죠? 잠깐씩 옆에. 1층, 2층, 3층 있나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잠깐 들으다. 이게 원래 잠깐 들음으로 쓰입니다. 물어본다. 시작. 잠깐 들림. 됐어? 자, 옆으로 갑니다. 반복이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 몇 번의 반복이 중요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광고. 얘는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역경. 얘는 뭐라고 한다? 역의.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적. 됐어? 옆으로 들어갑니다. 자, 비드가 영어로 뭐야? 시작. 명령하다. 벤은 영어로 뭐야? 벤. 개 키우는 걸 뭐하다? 시작. 금지하다. 그럼 누가 명령했으니까 반대말이야. 내가 명령했으면 너 뭐 해야 돼?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 그럼 기분 나쁘다 너 뭐 하는 거야? 시작. 참는 거지. 왜? 집에 뭐 하고 싶으니까? 머무르고 싶으니까. 머무르다. 옆으로 갑니다. 작가는 어때야 돼? 시작. 센틱해야 돼. 어센틱해야 돼. 뭐라? 시작. 진실한. 근데 인이 들어가서 시작. 진실하지 않은. 거짓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플루피가 이랬어요. 플루피. 플루피가 뭐라고 한다? 시작. 포근한. 푹신한.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자, 나만 찾아봐. 영어의 흐름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끝에 갈 때 Y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형이야? 형용사야. 그쵸? 자, 나만 찾아봐. 하나 물어볼게요. 영어 발음 다음에 혹시 flow가 뭐죠? flow. 흐르다죠. 흐르다. 흐르다. 자, 흐르다는 느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흐르다. 맞나요? 자, 집중. 여기 O하고 U가 바뀌었죠?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흐르다는 느낌. 그럼 얘들아,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엠보싱이지, 엠보싱.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포근한. 푸근한.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이해를 하셔야 돼. 느낌을. 됐습니까? 흐르다. 자, 하나 물어볼게. 영어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발음 따라해. fluctuate. 기억나니? 기억나? 이게 무슨 뜻이야? fluctuate가. 이게 변동하다. 변동하다. 그럼 이 봐봐. 이게 어떤 느낌이야? 변동한 느낌이죠. 그렇죠? 변동하다. 그러니까 이 플루란 말을 어디다가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어디다가 쓰느냐.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자, 나만 찾아봐. 느낌 살려줘야 돼. flag. 이게 뭐죠? 깃발이죠. 깃발. 근데 명사의 뜻은 깃발인데 동사의 뜻은 뭐냐면 펄럭이다. 집중.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야? 펄럭이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FLO, FLA, FLE, FL 정확한 모음이 어느 장소에 쓰였냐. 만약 이게 깃발에 쓰였다. 그럼 기가 뭐한다? 시작. 펄럭이다. 만약 주식에 쓰였어. 이게 주식 용어거든. fluctuate. 뭐라? 시작. 주식이 뭐야? 시작. 변동하다. 변동하다. 그 다음 flow가 뭐예요? 물에 쓰였어. 뭐가 돼? 시작. 흐르다. 자, 얘는 뭐가 써? fluffy의 뜻은 뭐라고 한다? 시작. 포근한. fluffy. 느낌 자체가 벌써 이 feel한 영어 단어가 좋잖아요. fluffy. 뜻이 뭐가 돼? 시작. 포근한.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포근한. 됐습니까? 포근한. 포근한이란 영어 단어는 또 뭐가 많이 쓰이죠? 발음 따라해. 코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지, 코지. 이지는 쉬운. 편안한. 얘도 편안한. 쉬운이란 뜻. 편안한. 우리 대학교 때는 남자친구 훈남이란 표현이 없었어요. 그럼 다 뭐? 야, 너 남자친구 어떤 스타일이야? 그러면 훈남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코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때 이슈였습니다. 언제나 매년 이슈가 되는 영어들이 있어요. 멀티가 이슈가 될 때도 있고, 포스트란 말이 이슈가 될 때가 있고, 또 뭐가 이슈가 될까요? 모던이란 말이 이슈가 될 때가 있고, 매년 이슈가 되는 하나의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가 존재하죠? 어떤 게 이슈예요? 뭐가 이슈입니까? 자, 피디님, 요즘 뭐가 이슈예요? 언어 중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이슈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옛날에 글루코사민, 그것도 이슈가 돼서 글루코사민. 그쵸? 그것도. 아줌마들은 다 뭐야? 시작. 콜라겐. 아, 무슨 콜라겐 음료, 콜라겐 화장품, 콜라겐 옷도 있었다. 자, 집중. 이슈가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때는 뭐냐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거. 훈남이란 말이 없어. 네 남자친구 어떤 스타일이야? 그럼 뭐야? 코지한 스타일이야. 아, 포근한 느낌이구나. 코지.
잊지 마시고 보거나. 그 다음에 컴포터, 집중. ER이 들어가서 매개체가 되는 거죠. 집중. 편안하게 하는 것. 문이 시작. 이불. 이불. 컴포터. 컴포트. 이불. 우리 다운파카라고 들어봤지? 다운이 그 다운이야. 이 다운. 뭐라 나와 있어? 오리털이 들어있는 뭐야? 오리털이 들어있는 다운. 오리털이 들어. 다운이란 영어 단어가 뭐야? 시작.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뭐 시작? 오리털이 들어있는 이란 뜻이. 다운. 이건 그냥 외울 필요 없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얘들아 나올 때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 내 말 이해할 수 있지? 자, 집중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얘는 뭐야? 하나. 오. 트위션 시작. 이상한. 나랑 얘랑 싸운다고 그랬어? 그걸 뭐라고 그래? 세 글자로 해봐. 하나. 둘, 이상한 거야. 뭐야? 시작. 가능성. 가능성이랑 상황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그래, 뭐라다? 시작. 역경. 그렇지. 눈으로 훑어보고 두 글자 역경. 자, 타임이 초과됐어.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영원한. 이터널. 얘는 목과 명사형이니까 말 붙여봐. 영원함. 그렇지. 영원성. 영원함, 영원성.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스탑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시작. 잠깐 들음. Stop by, drop by. 뜻이 뭐야? 시작. 잠깐 들으다라는 동사. Stop by, drop by. 됐습니까? 그 다음 pillow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이게 영어로 뭐니? 하나, 둘, 셋. 베개라는 뜻이야. 집중. 이게 베개라는 뜻이야. 나만 쳐다봐. 로우가 영어로 뭐지? 아래지. 그럼 베개가 어디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지. 그치? pillow. 자, 집중. 하나 볼게. 그냥 원래 pill 영어로 뭐니? 뭐야? 약이지. 그치? 약이잖아. 그럼 얘들아, 일이 영어로 뭐니? 아픈이지. 아플 때 먹는 게 뭐야? 약이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연관 돼 있지, 그치? 잘 들어. 근데 왜 이건 약인데 이거 합쳐서 베개가 될까? 알아맞혀. 그렇죠.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뭐냐면 이 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 보게 내 약을 먹었대. 그러면 만화 속에 나오는 이런 약일까? 약 먹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해가지고 막 강장제 같은 걸까 옛날에? 약을 먹었더니 강장제 막 이런 거야?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막 장풍이 막 나오고 약을 먹고? 아, 약이라는 개념은요 사람을 가라앉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가라앉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베개라는 것도 그 약을 먹고 자는 개념과 자는 게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 영화 속에서 사람 죽을 때 이제는 푹 자. 아무 일 없을 거야. 푹 자. 눈을 감아. 눈을 감겨줘. 이렇게 이때 눈을 탁 뜨면 골 때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눈 감으니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필로그로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베개. 잠과 관련된 거. 약과 관련된 거.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Good night라는 영어 단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따라해봐. 화강암이야. 뭐라고 한다? 시작. 화강암. 자, 여러분도 과학을 하는 화강암이 뭔지 알죠? 화강. 강자가 들어가 있어. 강. 화강암. 강. 왜 강자가 들어가 있을까? 튼튼하니까. 강자를 넣어준 거야. Good night.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자, 자동차 중에서 어떤 자동차 있지? 그랜저. 그렇죠. 그랜저. 그랜드가 영어로 뭐죠? 그랜드? 그랜드 백화점. 망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랜드란 영어 단어가 뭔 뜻이죠? 이 그랜드란 영어 단어는 거대한이라는 뜻이야. 웅장한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얘가 화강암이야. 강자란 느낌. 웅장하다는 느낌. 그랜드가 뭐라고 한다? 다 같이 해줘봐. 하나, 둘, 셋. 거대한. 웅장한. 자동차 이름 뭐가 있다? 하나, 둘, 셋. 그랜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랜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랜드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거대한. 그랜드가 크다는 거야. 그랜드. 그 혹시 그랜다이저는 그런 거 들어보니? 생명을 건다. 아주 옛날 만화야. 됐어? 자, 집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라이트가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화강암. 뭐가 들어가 있다. 시작. 강.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화자를 빼고 강암이야. 강암. 암이 뭐야? 암이. 암석이지. 근데 뭐야? 강이 뭐야? 강한 암석이야. 그때 그거 갖다 화자를 넣어준 거야. 화강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스트라는 영어 단어 있어. 매스트. 자, 집중. 매스트. 눈으로 훑어. 매스트. 그 다음에 앵커. 앵커. 됐습니까? 자, 나만 쳐다봐. 이 앵커는 뭐죠? 우리 아나운서가 있죠. 앵커가 영어로 뭐야? 중심을 잡는 사람을 앵커라고 그래. 또는 뭐라고? 중심을 잡다라는 뜻도 있고. 방송용어로 뭐죠? 시작. 발표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앵커라고 하잖아. 그치? 무게의 중심을 잡는 앵커. 그렇지 좀. 근데 이 뜻은 또 무슨 뜻도 있지? 닷이라는 뜻이 있어. 닷. 배가 있으면 배가 정박할 때 무엇을 내리지? 하나, 둘, 셋. 닷을 내리지. 그치? 그 닷에 이 닷이 이 닷이야.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돛이야. 닷. 얘는 돛.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그럼 돛은 뭔지 알겠죠? 어? 이렇게 해요. 천. 어? 천. 돛. 내 말 이해할 때. 어, 돛. 그래서 무슨 배라고? 돛단배라고 하죠. 돛단배.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눈을 훑어보시오. 그럼 얘들아 봐. 이 두 개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닷.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돛. 알겠지? 반복 들어갑니다. 나만 쳐봐. 플루피가 어떤 거야? 이런 느낌을 살려주는 거야. 플루피.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포근한. 푹신한.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이불. 포근한 거. 다운이 영어로 뭐야? 시작. 오리털이 있는. 오리털이 들어가 있는. 어려운 거 아니다. 좋아. 집중.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집중. 옆으로 갑니다. 선생님 반복 되게 좋아한다. 자, 옆으로 갑니다. 우리 펜, 우리 맨이 있죠. 무슨 맨이라고 그래? 시작. 스턴 트가 들어가죠. 스턴트맨. 그럼 스턴이라는 영어 단어 뭐가 스턴? 동사의 뜻. 어? 따라봐. 기절시키다. 뭐라고 나와있지? 멍하게 하다, 기절시키다. 멍하게 하다, 기절시키다. 야, 생각해봐. 스턴트맨이 내 앞에서 막 공중제비 돌고 막 그래봐. 그럼 어때요? 우와! 우와! 스턴.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멍하게 하다, 기절시키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멍하게 하다, 기절시키다. 스턴트. 눈을 떠보시고 스턴. 그 다음에 스플릿이라는 영어 단어는 있는데 이거 봐보세요. 나만 쳐다봐. 스플릿이 있고 스플릿이 있어요. 근데 봐봐. 내가 어떤 사운드 잘 빠진다고 했어요. L과 무슨 사운드라고 했어요? 시작? R 사운드지? 자, 집중. 얘가 뭐냐면 침을 찍찍 뱉는 걸 스플릿이라고 그래. 이거는 뭐냐면 의성어, 의태어 차이인데. 읍이. 봐봐. 나만 쳐다봐. 잘 봐. 침 뱉을 때 찍찍 뱉는 걸 침을 어떻게 뱉어? 이렇게 해야지 양아치들이. 난 잘도 못하겠어. 양아치에 놀 때 그래서 양아치들이 호. 너 내가 돈 달 했어? 했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어 이 새끼들. 근데 아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 너무 싫은 거야 그 소리가. 어? 죽고 싶냐? 막 이렇게 알겠습니까? 아 골때린 새끼들 있어요. 이게 침을 찍찍 뱉는 거야. 근데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얘가 쪼개다야. 따라해봐. 쪼개다. 얘가 왜? 침을 찌찌 뱉으면 봐봐. 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뭐가 있어? 침이 나오는 거야. 이빨 사이로. 양아치들. 자, 한번 해볼까?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이해할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그치? 요 사이에 침이 나오는 거거든. 그 이게 침이 찍찍 뱉다야. 야, 생각을 해봐. 이게 찍찍이란 말을 썼어. 그럼 찍찍이란 말 자체가 의성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런 모습을 얘기한 거야. 찌찌 뱉다. 스피 스피 이렇게. 따라해봐. 스피 스피 스피. 스피스. 맞아, 맞아. 흉내도 못 나겠어. 자, 집중. 그랬더니 이게 아, L이 들어갔어. 얘는 뭐냐면 쪼개다야.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지? 뭐라고 나와있어? 시작. 돌로 쪼개다. 그러니까 쪼개다야. 쪼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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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갈라지는 거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얘는 영어로 뭐야? 침을 찌찌뺐다. 얘는 뭐야? 시작. 쪼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클래클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잘 봐 이것도 탁탁 찍 소리를 내다지. 나만 쳐다봐. 너희 과자 중에서 뭐가 있냐 없다. ER을 붙여봐. ER. 시작. 크래커. 그치?
크래커가 뭐죠? 크랙이 영어로 뭐야? 크랙. 크랙만 얘기해봐. 따라해봐. 갈라진 틈. 갈라진 틈.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이 크랙이라는 영어 단어도 똑같아. 이 목재가 갈라진 소리 있지? 찍. 트랙.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크래커가 뭐야? 시작. 과자를 먹으면 뭐게 쭉 갈라지는 과자 있잖아. 그걸 크래커라고 하는 거야. 크래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뭐야? 시작. 갈라진 틈. 그럼 얘가 갈라진 틈에서 뭐 하는 거야? 시작. 찍찍 소리가 나. 야. 갈라진 틈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봐. 갈라진 틈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 찍찍 소리가 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찍찍 소리가 나다.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번 반복 돌아갑니다. 야, 이게 뭐라고 해서 필이 영어로 뭐야? 시작. 알약. 어? 알약 먹고 마음이 쭉 가라앉는 걸 뭘 뭐가 필요해? 하나, 둘, 셋. 베개.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필로우. 됐어?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라고 했어? 얘는 뭐라고 했어? 그랜드가 뭐야? 시작. 웅장한. 그래 돌이야. 시작. 그래나이트. 뭐라고 한다? 시작. 화강함. 옆으로 갑니다. 앵커가 뭐야? 시작. 닷. 얘는 뭐라고 그래? 메스터하면 뭐야? 돛. 알겠지? 눈 훑어봐. 그 다음에 스냅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스냅이 영어로 뭐야? 시작. 잡는 걸 스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툭 부러지다라는 뜻도 있어. 뭐라고 한다? 시작. 툭 부러지다. 자, 스텝.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툭 부러지다. 뭐라고 한다? 시작. 툭 부러지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스냅이라고 하죠. 스냅. 이런 거. 이렇게 잡는 것도 스냅. 스냅, 스냅, 스냅. 툭 부러지다도 뭐야? 스냅. 야, 그래서 혹시 스니치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스니치? 스니치. 해리포터에 보면 스니치 있죠? 어? 빗대로 터내면 탁 잡는 거. 그러니까 스냅, 스냅. 이건 스냅과 캐치의 합친 말이지. 스냅. 와락 잡다. 스냅, 뭐 아시죠? 툭 부러지다. 툭, 스냅. 스냅. 야, 손목에 뭐 준다고 그래? 시작. 스냅. 그렇지. 손목에 뭐 준다고 스냅. 그 노트란 영어 단어가 지금 여기서 뭐로 쓰였어? EBS에서 하나, 둘, 셋, 지폐로 쓰였어. 뭐로 쓰였다? 하나, 둘, 셋, 지폐. 우리 지폐란 영어 단어는 보통 뭘 쓰니? 하나, 둘, 셋, 빌. 빌. 얘들아, 그 옛날에는 이 노트가 어떤 표시잖아. 그치? 표시지. 그러면 노트가 뭐로 쓰였을까? 옛날에는 당연히 내가 얼마 정도를 주겠다 뭐 이런 약정서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노트란 영어 단어가 뭐로 쓰였어? 시작. 지폐. 완전히 의역적 개념이지. 당연히 지폐는 당연히 뭘 쓸까? 시작. 비를 쓰겠지. 자, 팽이란 영어 단어는 페인에서 나왔어. 페인이 영어로 뭐니? 하나, 둘, 셋. 고통. 그럼 얘들아, 여기 AI가 뭐로 바뀌었어? A로 바뀌었지. 팽. 얘도 영어로 뭐? 시작. 고통. 됐니? 됐어? 어렵지 않아? 반복 한번 들어볼게. 얘기 뭐? 스턴 뭐라고 한다? 시작. 스턴트맨이 와서 막 뭐시 나를 뭐시자 멍하게 하다. 오, 막 스턴트맨 나를 멍하게 하는 거. 스턴트맨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스턴트. 자, 집중. 또는 뭐야? 시작. 기절시키다. 멍하게 하다. 기절시키다. 그다음 스피시 영어로 뭐야? 스피드. 하나, 둘, 침을 뭐가 돼? 시작. 찍찍 뱉는 걸 스피시라고 그래. 근데 스프리시는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쪼개다. 그치? 쪼개다. 쪼개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야. 얘를 뭐라고 한다? 시작. 쪼개다. 그 다음에 크랙이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갈라진 틈. 거기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뭐야? 크래커. 그럼 크래클이야.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찍. 뭐라고 한다? 시작. 소리가 나다. 크래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별표 쳐. 크래클. 크래클. 그 다음에 자 스테이저 나만 쳐다봐 ER이 들어가서 동사형이 될 수 있지. ER이 들어가도 나만 쳐다봐. 폰덜이 영어로 뭐야? 폰덜 어렵나? 그럼 로어는 알고 있지. 로어.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낮추다. 그렇지. 그럼 얘가 요것이 어근이고 요것이 어근이었던 거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집중. 하나 물어볼게. 원래 선생님이 ST는 뭘 얘기한다고 했어? 시작. 스탠드야. 이게 일어서는 거야.
이러스다. 자, S는 내가 뭘 얘기한다? 스탠드. 근데 잘 봐. 요 단어 봐라.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니,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치? 이게 뭐야? 나이지. 근데 R이 들어가 있어. 나이 먹은 사람이지.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60대. 어? 야, 얘 100살까지 산다고 그랬지? 너 101살에 네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 그냥 벌떡 일어날 것 같아?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럼 이제 한글을 봐봐. 뭐라 나와 있지? 예를 들어 비틀거리며 뭐라 나와 있어? 일어서다라고 나와 있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이 먹으신 분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시작. 비틀거리며 일어서. 예린아, 71살이어도 괜찮다. 어? 좀 생명의 욕심을 좀 가져. 어? 가장 욕심이 있는 건 뭐야? 그럼 생명의 욕심이 없어. 그러면 뭐에 욕심이 있어? 자는 거? 아이고, 자는 거. 참, 잠이 원래 많어? 어? 아이고. 너 알고, 여자들 잘 들어.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줄게. 남자를 만나잖아. 잠이 없다라고 해야 돼. 남자들은 잠 많다고 하면 여자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결혼하기 전쯤에. 야, 너는 난 잠이 없어. 난 맨날 5시에 일어나. 이렇게.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거짓말을 하란 말이야. 난 잠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되게 많은 일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자애가 얘가 상당히 뭐다?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저의 이런 모습 보면 어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나 결혼하니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흡사 뭐와 똑같냐면은 교회 안 다니는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당하는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교회를 안 가죠. 안 갑니다. 모를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냥 뭐야? 나 바뀌었어. 변했어. 왜 이렇게 잠이 많아졌지? 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완전히 완벽한 변명이지만 그것처럼 또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우리 와이프는 결혼하고 나 좀 바뀐 것 같아. 언니는 잠 진짜 없었던 여자거든. 이렇게. 진짜 없었던 여자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잠이 많아졌어. 나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알겠지? 잘 집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집중. 너희 지금 배우는 게 인생 살아가기 가장 중요한 거야. 여자애들은 알고 있어야 돼. 잘 집중. 자, 케이블한 영어 단어가 있지. 무슨 뜻이냐? 하나, 둘, 셋. 동굴. 그렇죠. 얘도 영어로 뭐야? 동굴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뭐야? 얘도 동굴. 얘도 뭐야? 시작. 동굴. 됐니? 자, 집중. 자, 다 폰을 꺼내, 빨리. 다 폰을 꺼내보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단어를 찾아봐. COVE를 찾아봐, 빨리. 대님, COVE를 찾아. 자, 뭐라 나와 있지? 크게 이름 얘기해라, 인마. 그렇지, 얘도 동물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 말했지? A 사운드가 뭐로 바뀌었어? 시작. O 또는 R, N이 들어간다고 해도 영향을 주지 못한 거지. 다 뭐란다? 시작. 동물.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끄가 들어갔어. 일단 무슨 형태가 되지? 형용사가 되지. 자, 하나 볼게. 유니크.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유일한, 독특한. 앤틱. 얘는 뭐라고 하냐? 하나, 둘, 셋. 고대의. 됐어? 아, 그럼 무슨 형이다? 형용사형이다. 그럼 얘가 어근이라는 거지. 얘가 어근이지. 자, 집중.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 반지가 있어. 어떤 반지지? 하나, 둘, 셋. 오팔. 자, 하나 물어볼게. 왜 오팔이라고 하는지 아니? 오팔이라는 보석을 본 적이 없지. 맞아. 이 오팔이라는 영어 단어 아셔야 돼. 뭐냐면
이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나 투명한가가 관건이야. 다이아 같은 거 이렇게 해보잖아. 이렇게 얼마나 투명한가. 이게 돌이거든. 근데 돌은 당연히 어때야 돼? 불투명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얼마나 투명하냐? 루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집중. 다이아몬드가 왜 고가냐면은 하얀색에 투명하니까 그래. 루비나 뭐야, 사파이어 이런 거다 뭐가 있어? 색깔이 있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원래는 뭐 해야 돼? 다 같이 시작. 투명해야지 가장 뭐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다이아몬드가 제일 가치가 있는 거야. 가장 투명하니까. 그런데 얘는 뭔지 알아? 이 오팔이라는 거는 완전히 돌이야. 근데 색깔이 있는 돌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뭐야? 얘는 투명하지도 않아.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건 나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양 투명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오팔이라는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그래서 뭐냐면 이게 순백색도 있고요. 청색도 있어요, 그냥. 내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그래서 그것도 뭐야? 오팔. 이게 뭐야? 시작. 불투명한 보석을 오팔이라고 하는 거야. 불투명한 보석.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거의 의미. 야, 이거 오팔과 같은 거야. 뭐야? 하나, 둘, 셋. 불투명한 이런 거지. 보석. 아, 자, 오늘 우리 백화점 가서 다 보석집 한번 가봐. 그래서 그냥 사는 것처럼 얘기해. 오팔 보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 아, 불투명하구나. 불투명하구나. 됐니? 자, 보석 좋아하는 여자 어때요? 아, 보석 좋아하는 여자.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괜찮아요? 어, 좋아요. 보석 좋아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석 좋아하는 남자. 제 친구가 있어요. 보석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보석을 모아! 그래서 우리 얼굴, 야, 처음에는 금 모으기로 했어, 걔가요. 금을 모으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석 모으기로 바뀌더라. 바뀐 거야.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온몸이 다 보석이에요. 반지, 목걸이, 팔찌. 완전히 다 보석이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거 진짜야? 진짜지. 너 미쳤냐? 보석 모으는 게 취미예요. 보석. 장난 아닙니다. 걔네 집 가보니까는 진짜 보석으로만 몇천만 원치가 있어요. 보석으로. 취미예요. 걔는 평생 혼자 살것 같아요. 아, 생각을 해봐. 남자애가 오늘 보석하고 왔어. 막 주렁주렁 하고 나왔다니까. 주렁주렁.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걸이가 제일 과관이에요. 목걸이가. 목걸이가. 자, 집중 들어갑니다. 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자, 막, clutter. 자, 집중.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시작. 거기 보면 채우다, 집어넣다인데, 원래는 저거나, 원래 그 뜻이 아니라, EBS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원래는 혼잡케 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혼잡케 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혼잡케 하다. 원래는 혼잡케 하다. Clutter. 혼잡.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혼잡케 하다. 됐어? 자, 콩글리시로 갑니다. 일단. 자, ER이 들어가서 뭐가 있을까? 하나, 둘, 셋. 동사형 가능하겠죠? 혼잡케 하다니까. 혼잡케 하다.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야, 콩글리시야. 이거 클럽이라고 생각해. 클럽. 클럽 어때요? 복잡해? 안 복잡해? 너 어떻게 알아? 가봤어? 어, 그치. 자, 우리 영화 속에서 봤어요. 그래서 클럽 뜻이 뭡니까? 하나, 클럽은 어때? 클러터하다, 혼잡케 하다, 혼잡케 하다. 됐습니까? 혼잡케 하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는 얼얼이란 영어 단어 있어요. 얼얼. 얼얼이 뭐지? 자, 예리나 얼얼이 무슨 뜻이야? 이게 말하다야, 말하다. 이게 말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말하다. 이게 말하다야. 그랬더니 봐봐. 요게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 거죠. 클라우드.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들 하나 물어볼게. 이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이것도 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 무슨 물이겠어? 어? 구름.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 둘, 셋. 혼잡케 하다. 혼잡케 하다. 말이 많은 거니까. 혼잡케 하다. 아, 조용히, 다 조용히, 다 조용히, 다 조용히. 한 명씩 얘기해. 너무 얘기해 봐.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야. 혼잡케 하다. 혼잡케 하다. 알겠습니까? 혼잡케 하다. 됐어, 안 됐어? 근데 거기서 뭐라 나와서 시작? 채우다. 맞지? 채우다 대 밑줄. 자,
혼잡케 하다라는 원래 뜻이 있고, 알겠습니까? 채운다란 말 자체도 좋게 말한 거지.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니까. 그쵸? 채우다. 부정적으로는 뭐야? 혼잡케 하다. 그 다음 단어, 그 다음에. 바디란 영어단 알고 있지? 바디가 영어로 몸이라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 있어? 구성이라는 뜻이 있어. 자, 몸을 구성하는 거지. 뭐라 한다? 시작. 몸을 구성하는 거. 됐어? 바디가 무슨 뜻이 있다? 구성. 그래서 얘가 동사형이야. 나만 쳐다봐. 얘가 뭐냐면, 따라해봐. 구체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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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구체화하다. 그래서 얘가 명사형이야. 뭐라 그래? 시작. 구체화. 됐어?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몸. 얘는 뭐야? 구성. 얘는 뭐야? 시작. 구체화하다. 얘는 뭐야? 시작. 구체화.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사실 근데 구성하는 게 구체화하는 거지. 그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랑 거의 같은 의미죠. 다시 한번. 얘는 뭐라 한다? 몸. 얘는 뭐가 돼? 구성. 얘는 뭐라 한다? 시작. 구체화하다. 얘 뭐야? 시작. 구체화.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지역성에 따라 틀린 거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이느냐. 자, 하나 물을게. 자, 됐어?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얘가 뭐야? 나이 든 사람이 섰는데 어떻게 있을까? 하나, 둘, 셋. 비틀거리며 일어서다. 옆에 봅니다. 얘는 뭐라 하는데? 시작. 동글동글. 야, 오팔이라냐? 오팔크.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불투명한. 그렇지, 잘했어. 됐니? 자, 집중.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언제나 단어를 외울 땐 어떤 단어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 시작. 쉬운 단어. 이게 제일 중요해. 쉬운 단어.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나 쉬운 단어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가 들어간다. 시작. 확장. 내가 이해할 수 있어. 확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을 해봐. 모든 영어 단어는 반드시 어떤 그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뭐가 있을까? 야, 따라해봐. 아버지, 할아버지. 어떤 단어가 먼저 있었어? 할아버지가 먼저 있었어? 아버지가 먼저 있었어? 아버지의 할자가 들어간 거야. 따라해봐. 할아버지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뭐라고 하지? 할배라고도 하지, 할배. 할배. 그럼 할배도 할아버지겠지?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야, 증조 할아버지는 뭐와 뭐야 합친 말이야? 증조, 증, 조, 할, 아버지 합친 말이겠지? 그러니까 하나씩 치러 가, 하나씩 들어가, 하나씩. 아, 쉬운 단어를 먼저 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니? 다시 눈으로 한번 해볼까? 하나씩만 쳐들어갈 거야. 하나씩만 집중해야 돼. 작가의 속성은 어떻게 해야 돼? 요래야 돼. 하나, 둘, 셋. 진실한. 인이 들어가서 뭐가 돼? 하나, 둘, 셋. 진실하지 않은 거짓의. 하나만 칠 거야.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얘는 뭐야? 자, 들어갑니다. 뜻이 뭐야? 시작. 이상한. 세 글자가 뭐라고 그래? 시작. 가능성. 두 글자로 뭐라고 생각해? 하나, 둘, 셋. 역경.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하나만 할 거야, 하나만. 얘가 뭐라고 했어? 시작. 플루피아다, 플루피아다. 하나, 후, 흐르다. 이런 느낌이냐, 흐르다. 알겠죠? 뭐, 하나, 둘, 셋. 포근한. 또 뭐래? 푹신한. 옆으로 갑니다. 자, 집중. 얘가 영어로 뭐라고 했다? 하나, 생각해, 생각해. 하나, 둘, 셋. 베개. 그쵸?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크랙이 영어로 뭐야? 크랙. 크랙이 뭐야? 갈라지는 거야. 그럼 뭐, 하나, 둘, 셋. 찍. 뭐야, 시작. 소리가 나다. 소리를 내다. 옆으로 갑니다. 자, 봐. 팽은 팽에서 나왔어. 팽이 영어로 뭐야? 고통. 팽도 영어로 뭐야? 시작. 고통. 잘했어. 옆으로 갑니다. 쭉 가다 보면 이거 봐. 나이 든 분이 일어서는 거 어떻게 시작? 비틀거리며 일어서다. 눈으로 훑어봐. 하나 할 거야. 얘가 뭐라고 해서 말하다. 너무 많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시작. 혼잡케 하다. 혼잡케 하다. 나쁜 뜻은 혼잡케 하다. 좋은 뜻은 뭐 한다? 하나, 둘, 셋. 채우다. 채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하나, 둘, 셋. 확장이 중요하다. 알겠지? 차렷. 경례, 수고했어.